미셀라 워터와 부드러운 솔로 에어팟 프로2의 망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PEG6 카프릴릭, 카프릭 글리세라이드 성분의 바이오더마 또는 뉴트로지나 미셀라 워터, 증류수, 부드러운 아동용 칫솔, 작은 컵 2개, 종이 타월 한 장을 준비합니다. 에어팟 프로2 상단과 측면의 망을 모두 청소합니다. 미셀라 워터로 망을 각각 3번 청소한 후 증류수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이 작업은 약 5분이 소요되며 이후 에어팟을 최소 2시간 동안 자연건조해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가장 큰 망부터 청소해보죠. 먼저 이어팁알에 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에어팟에서 이어팁을 분리합니다. 이어팁은 둥근 개방부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헹굴 수 있지만 비누나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컵에 소량의 미셀라 워터를 붓습니다. 칫솔을 미셀라 워터에 담가 칫솔모를 흠뻑 적십니다. 망이 위를 향하도록 에어팟을 잡고 약 15초 동안 망을 둥글게 솔질합니다. 에어팟을 뒤집어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종이 타월이 망에 닿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두 번 더 반복하세요. 망을 세 번 청소했으면 같은 방법으로 미셀라 워터를 가볍게 닦아내야 합니다. 먼저 칫솔을 증류수에 담가 휘저으며 헹굽니다. 그런 다음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증류수에 적신 칫솔로 망을 15초 동안 둥글게 솔질하고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에어팟 프로2의 망을 모두 청소하고 증류수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청소를 완료했으면 에어팟을 완전히 말립니다. 이어팁을 다시 끼우기 전 또는 에어팟을 충전 케이스에 넣거나 사용하기 전에 최소 2시간 동안 자연건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팟 프로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 기기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다른 비디오를 클릭해서 계속 시청하세요.